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장님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미등기 건물과 부당이득 상대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9월 29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43-133 판결입니다. 사건은 토지 인도 등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원고의 부친이 이제 시장으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이제 토지가 있었죠. 이 상가 운영회가 69년에 이 사건 토지하고 일부 국유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로 해요. 새로운 상가를 크게 신축하고 뭐 이렇게 다시 이제 허름한 그 점포들을 다 상가로 신축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에다가 원고 점포를 이제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점포 한쪽 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국유지 일부에 공유 점포가 신축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 운영회가 점포를 다 지어주면서 거기다가 상가 운영 소유의 그 점포를 또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그 원고의 부친의 토지에 딱 그 겹쳐 있었어요. 이 상가 운영회가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 불화대금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미등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에 지금 상가 점포가 있는데 이게 그 국유지에 불화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미등기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가 운영회는 이 점포를 A에게 밀어줬고 B를 거쳐서 피고에게 이제 넘긴 거죠. 그 운영회가 이 피고한테 이제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 상태죠. 그런데 구청이 국유지 무단 점유 실태를 조사하면서 원고의 점포도 일부 국유지 위에 신축이 됐고 그에 따라 피고의 점포도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한 걸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의 그 점포도 국유지가 일부 침범해 있고 이 그 상가 운영회가 지금 공유 점포도 원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의 침범한 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제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가지고 그 자기의 4분의 1 지분만큼만 이제 부당이득 받을 수 있게 됐죠. 문제는 이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법률적 소유자. 이 사건에서는 상가 운영회가 원시취득자입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자가 전점 매매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타인 소유에다가 건물을 지음으로써 부당이득,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문제는 법률적 소유자여야 되는데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피고는 법률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건물 소유자인 피고, 이 사람인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일반 원칙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권리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는 특별히 그 건물을 사용하지 하든 안 하건 건물이 있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차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법률적 소유자이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자인 상가 운영회가 원시취득자,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피고도 사실상의 이 건물의 소유자의 그 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도 되고 이 경우에 원래 원시 소유자, 법률적 소유자인 상가 운영회와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부진연 연대 채무 관계에서 책임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한테나 부당이득을 받아가면 나머지 한 사람한테 받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받아도 되고 양쪽에 한 등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피고에게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원심은 법률적 소유자가 상가 운영이기 때문에 법률적 소유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버렸어요. 그때 대법원이 그게 아니라 그 경우에는 부진이 연대 채무 관계에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피고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등기 건물이 이렇게 전점 매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아요. 등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가 이게 남한테 넘겨준 경우죠. 그렇다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진 연대 청구이고 양측이 모두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